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추천하는 기업과 또 사람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분, 정말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보실수록 아주 특별한 분이다. 시청자분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를 생각되는데요. 김일태 화백님을 모셨습니다. 왜 화백님을 모셨느냐 하면 지금은 1인 기업 이런 것이 대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아마 1인 기업보다도 더 훌륭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시기 때문에 김일태 화백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화백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아마 지금까지 시청자분이 이게 방송을 보시던 분은 왜 기업인이 아니고 화백님을 모셨냐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백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스스로 좀 소개하시긴 그렇지만 네. 스스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미술인 김일태입니다. 네.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방송 직전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이쪽 분야의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좀 이거는 좀 길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브랜드 퍼스널리티 상 이게 네. 이제 뭔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랜드 퍼스널리티 상은 네네. 세계 각국에서 네.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갖거나 네네. 어떠한 열정을 갖고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세계적인 수상입니다. 네네. 거기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한국인으로서 저의 작품과 저의 예술 세계를 인정받아서 제가 100대 브랜드에 선정되고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브랜드 퍼스널리티 상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는 해외에서 다른 수상 경력도 많은데요. 네. 다른 그 수상 경력도 같이 하면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화백님에 대해서 또 화백님의 업적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렇게 겸연적다 하시더라도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작품상을 세계에서 많이 받았지만 네네. 특히 서양화의 본토인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네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네네. 단독 초청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네. 2015년도에 네. 아시아인으로서 미술인으로서 영국의 사치 갤러리에 단독 전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이지만 네. 미술인으로서 그네들이 인정해주고 작품에 대한 독창성이 서양인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했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네. 도전해서 그네들에게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치 갤러리라는 곳은 세계 미술인의 등용문이고 네. 그 사치에 서야만이 그래도 세계 랭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갤러리입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사치 갤러리 저도 이제 그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독창성 이렇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물감으로는 회와 달리 지금 독창성적인 측면에서 김일태 화백님 탁 해서 이렇게 하면 금화가 딱 떠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화가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이것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금화라는 그런 장르는 네네. 지금까지의 서양인 화가로서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는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페인터와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케미칼 오일을 혼합해서 붓으로 작품을 그려내는 화법을 통한 것이 서양 화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왜 작품을 꼭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케미칼, 화학적인 것을 사용해야만 하고 네네. 또 새로운 우리 동양에도 정말 좋은 질감의 그런 그 재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꼭 저것을 사용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젊은 날부터 갖고 아 정말로 미술의 재료도 진정성이 있고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보존력이 강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색감을 낼 수 있는 걸 찾게 되다가 금이 갖고 있는 색에 저는 매료되었죠. 네. 그래서 금은 광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금을 분말로 갈아서 작품을 천연 오일을 개발해서 네. 케미칼 오일이 아닌 천연 오일과 광물질인 금을 혼합하여 숙성해서 재료를 준비하여 캔버스인 천 섬유질 위에 네네. 금화로 작품을 구현하게 돼서 일반인들에겐 생소하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네네. 기어이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독자님들에게 보존력이 가장 뛰어나고 대물림을 해도 되고 색감이 천년이가 더 변치 않는 그런 재료를 찾다가 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과연 그 이렇게 호수에 따라서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는 일반 회화 작품에 비해서 네. 이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첫 번째 궁금증. 두 번째 네. 궁금증은 이렇게 그 가치가 높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주로 좀 소장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한테 금화에 대해서 감히 또 귀중성 내지는 이렇게 그런 그 여러 가지 예술성 같은 걸 한꺼번에 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좀 궁금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가격이나 이런 건 네. 제가 미술인으로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가격을 논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겠습니다. 네. 여쭤보시니까 네. 네. 이 작품은 다른 페인터와 붓으로 잠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천연 재료와 금을 사용해서 색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선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화면에 비치는 작품들을 보시면 네네. 1300도의 감화에서 7번씩을 구워내면서 금을 입히는 어려운 공정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네. 다소 재료비가 들어서 일반 회화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네네. 미술에는 예술에는 높고 낮은 김이 없습니다. 가격에 구애 없이 좋으면 구입을 해서 대대손손 보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작품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시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미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님들은 어떤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돈의 가치보다는 어떤 인간의 순수한 혼을 담고 열심히 노력해서 몇십 년간 자기의 작품을 읽어낸 거에 대한 예술품에 대한 그런 어떤 애호가 있으시기 때문에 높고 낮은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하시러 많이 오시는데 저는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왕실, 네네. 왕족 사회나 기타 그 자금력이 많이 좋았던 분들이 많이 구매해서 해외 스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서 다행히 작품 많이 외국에서 팔았지만 국내에서도 제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애호가님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금화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송과 달리 이제 금화 작품, 우리 화백님의 금화 작품을 이렇게 소장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일반 회화의 그 이렇게 과정과는 어떤 그 점이 틀리는지 부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는 그 뒤쪽에 화백님이 네. 옆에 뒤쪽에 그 금화를 이용해서 좀 간단히 더 좀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좀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뒤에 이 네. 작품은 그 호박입니다. 호박이요? 예, 예, 예. 작품은 호박인데 이런 그 작품의 그 과정은 일반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붓으로 그림을 대지만 네네. 저의 이 작품은 흙 위에 흙과 물과 불과 아. 인간이 가진 재능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을 네. 입히는 과정인데 흙 위에 조각을 해서 그 조각을 1000도가 넘는 불에 1차 구워낸 다음에 네.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다시 조각을 섬세하게 하여서 네. 재벌로 다시 구워내죠. 그 위에 우리가 5000년 동안 써왔던 유약을 발라 입히면은 그 유약 위에 금을 칠을 할 수가 있는 아.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 위에 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발광이 되도록 다시 구워내죠. 네네. 그렇게 해서 발광이 되고 나면 그 여백은 순금 24K를 다시 발라서 순금으로? 네, 순금 여백은 순금 24K입니다. 네네. 발광을 내는 것은 22K 정도라야 발광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백을 순금을 다시 칠해서 마지막으로 구워내면은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 이 작품은 보존력이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구워낸 작품이기 때문에 보존력이 1000년이 가도 변치 않으며 색감은 하나지만 금을 사용한 색감은 하나지만 색감이 영원히 변치 않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존력이 월등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대대손손 작품을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작품이 네. 되겠습니다. 예. 이 작품 하나하나 만들 때 만드실 때 있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론 이제 그림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네. 이 작업을 하는 미술인은 미술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작품을 붓으로 그리는 걸로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는데 이 한 작품이 탄생하려면 어떤 종합예술입니다. 네네. 물과 흙과 네. 불과 금과 네.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을 다 갖춰서 네네. 거기에 인간이 4,5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정신을 혼을 담아서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본 속에 있는 그런 내용과 그네들이 가르쳐주는 것만을 갖고 미술 시장에 등장을 해가지고는 미술인으로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세계는 변화가 되고 있고 네. 계속 진화되는데 왜 미술만 그냥 서양인들의 교본 속에서 정체된다면 미술인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재료와 보존력이 뛰어나면서 미술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장르, 새롭게 어필이 될 수 있으며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미술품을 가져야 세계 시장에서 나 아무개 무슨 그림입니다 하는 걸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미술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음악 성악이라든가 다른 네. 또 요새 젊은 사람이 이러는 뭐 K-POP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세계적으로 한민족의 우수성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알려져 있습니다는 미술계 같은 거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정긴 측면에서.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하병님이 이렇게 그 독창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 모신 것도 그런 배경인데 혹시 뭐 미술계에서 제가 잘못 알은 것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라든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또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뭐 특별한 뭐 배경이라고도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네네. 아닙니다. 네네. 예.
미술이라는 학문은 네네. 학문 여러 가지 학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네네. 그런 예술이 앞서서 문화가 가야 경제도 따르는 것인데 네네. 특히 미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냥 서양인들의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받아들임 이것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 저희는 그냥 배우고 가는 이런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교육이 지속되는 한 네네. 미술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인은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우리만의 오래된 전통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철학을 캔버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국가에서와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네네. 독창적인 창의성 네네. 발상을 공부하라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네. 가능하시다면 네. 저희 미술인 학생들에게도 네네.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앞으로 훌륭한 미술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화 하는데요. 지금까지 금화 얘기를 했습니다는 금화만에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어떤 특징, 금화만에 갖고 있는 뭐 독창적인 어떤 그 이점이랄까요? 장점 같은 거요? 이런 거 네.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화라는 장르는 네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인터가 아닌 금만이 갖고 있는 찬란한 색깔을 네네. 색감을 찾아내기 위해서 금을 분말로 갈아서 제가 개발한 천연 오일과 금 가루를 혼합하여서 약 4개월 정도 숙성을 하여서 네네.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조각과 소묘와 입체를 구현해서 색감이 하나이기 때문에 입체를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을 순수한 우리 자연 속에서 찾아낸 작품으로 금빛을 낸 작품을 금화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금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와 달리 다른 회화할 때는 명압이라든가 이런 거 줄 때 색깔 모습이라든가 네. 짙은 색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는 금화는 그 단색 이런 네. 이런 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맞춰야 네. 금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 이런 것을 잘 그 구현했을 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추어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네. 금화를 보는 방법 네. 또 뭐 디스플레이 할 때 또 이렇게 많은 관람회 할 때 이렇게 관람객들이 어느 점에서 중점을 봐야 되는지 그래야지 금화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거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문적 가치로는 네네. 서양화에서 보여지는 페인터로 그림을 그릴 때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멀리 가까이 이런 학문적 어떤 기준을 주는데 네네. 금화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각도 해야 되고 소묘와 입체와 명암과 다양함을 5개 학문을 한 작품에 집약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입체와 여러 다양성을 한 작품의 줌으로 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한 작품 속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색감을 금을 하나를 주기 때문에 지루할 것 같지만 입체와 명암을 줬고 금이 갖고 있는 칼라는 조명이 주는 조도에서 바라보는 색감과 자연 채광인 햇볕을 바라봤을 때와 비가 오는 날에 바라보는 색감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칼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보존력이 우선 천년을 가도 변치 않기 때문에 네네. 독자님들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색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해학적 상징성이나 전통성이나 여러 가지가 따뜻하게 와닿기 때문에 보시는데
지루하지 않고 매력을 느끼시리라고 보고 작품에 독자님들에게 사랑받는 작품 속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일대 화백님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가져오셨습니다는 이렇게 귀환재료로 네. 또 아주 뭐 6개월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품을 할 때에도 이렇게 뭐 소재랄까요? 네. 특별히 그 화백님이 특별히 선호하는 네. 어떤 뭐 동물 그림은 동물 그림인지 아닌지 이렇게 특별히 선호하는 이런 것도 또 시청자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백님이 특별히 좀 선호하는 이런 그 재료, 화재 네. 같은 거 어떤 거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네네. 트렌드가 변하면서 뭐 추상도 하고 팝아트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의 사랑, 장미 네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상으로서 해학적 상징성으로 돼지 가족하면은 우리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는 네네. 그런 일반적인 시청자나 네네. 일반 독자님들이 그냥 너무 미술이란 학문을 어렵지 않고 내 생 내 삶 속에서 같이 동반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주변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랑하면 어머님이 자식에게 주는 헌신적이고 은혜로운 사랑을 그대로 작품 속에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독자님들과 같이 공감 소통하는 작품 쪽으로 크게 아이디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화백님처럼 그 개척하는 분야 네. 이런 거는 사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험난한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고요. 또 이런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미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굉장히 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네. 게 서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다소나마 좀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는데 어려운 같은 거 이런 거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그 미술이라는 학문 속에서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이야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있고 네.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혁신과 성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자기 성찰과 뼈가 아프게 고통스럽더라도 도전하고 열정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깊은 혼과 정신을 갖고 외길을 가는 사람들이 혁신과 성장을 해내는 것이지 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혁신과 네, 성장은. 아주 좋은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자기 소신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는 무언가 그네들을 조금 따뜻한 눈길로 위로해주고 바라봐줘야만이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는 혁신을 해낼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에게도 정말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따뜻하게 봐주시면 혁신되고 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화백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으시니까 너무 국내 그 미술 계통이 그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는 게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작품에 이렇게 적정한 가격이 매지지 않는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적정 가격을 매길 때 너무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무슨 뭐 이렇게 특정한 몇몇 이렇게 거래소에서 이거를 매기다 보니까 올바른 이렇게 유통이 안 되고 또 너무 집중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격을 작품을 만들었던 창작자한테 가지 않고 유통업에 집중된다 하는 이런 쪽들을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이 정책 단계에서 풀어줘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야를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많이 민감한 내용이지만 네네. 우리
100만 미술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미술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그림값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네네.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작업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새로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독자들의 사랑을 줘야 되는데 너무 젊은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젊은 작가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내놓고 많은 시청자분과 많은 독자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 국민적, 국가적으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키면 우리들의 젊은이들도 정상적인 가격과 정상적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데 일부 몇몇 그냥 그런 유통 화랑 업계로 인하여 작가한테는 뭐 수치로 얘기하면 100원에 구입해서 독자에게는 1,000원에 가도 작가는 1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유통 구조 속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유통구조에서도 이렇게 가야만이 미술과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작가들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라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상당히 아마 공감대를 많이 하시고 우리의 문화계, 예술계라든가 미술계의 현황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어떤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그동안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시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김일대 파백님 아주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30분 인터뷰 과정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사회적으로 정책 당국이든가 아니면 대중들이 이렇게 그 소위 인기인이다 해서 관심을 이렇게 끌지 않더라도 소신껏 일생 동안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국 국민의 국민을 위해서 예술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야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다. 예술과 문화를 겹쳐서 함께 재도약을 위한 가치라든가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좀 붕처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과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김일태 화백님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냐 국민들이 아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백님께서는 이렇게 극구 사용했습니다는 이러한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사주셔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책 단계에서도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 사랑해주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타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국의 뿌리가 깊은 이러한 예술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김일태 화백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긍심에 일어나서 생각해주는 이러한 문화를 창출해 주신 것을 기원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